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릭스 리딩 80-1 유닛 1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 유닛 1책 열어볼게요. 책을 열어요. 본책을 열어요. 자, 설명드리면 요게 본책. 그 다음에 요 책에 워크북. 요게 워크북이라고 써있지, 얘들아? 얇은 거 워크북.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게 제본책. 노랭이. 노란 제본책. 여기서는 각각 뭘 한대요, 얘들아? 여기 보시면 1, 2, 3, 4, 5 써있죠? 해서, 딕테이션이 뭔지 아는 사람? What is dictation? Speaking? 받아쓰기. Okay? 음성 듣고 받아쓰기가 나오고, 3번. 순서 배열 써있죠? 4번. 단어 테스트, 5번. 단어 평가. 그 순서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각각의 과제를 하게 되시겠지만, 일단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것만 소화하는 게 우리 목표. 오늘은 항상 여기서 유닛 1을 배우면, 선생님 워크북 과제 유닛 1 풀어오세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닛 1. 제본지 풀어오세요. 이렇게 드릴 거예요. 알았지?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책 여세요. 자, 책을 열어보면 컨텐츠라고 돼 있고, 유닛 1부터 유닛 16까지 들어가 있죠. 유닛 1에서 유닛 16까지 들어가 있고, 남겨보시면, 이렇게 6쪽이네요. 6쪽에 등장하죠. 오늘 제목이 뭐래요, 얘들아? 읽어보죠. Underwater Marbles. 시작. Underwater Marbles. 뭐에 대해서 하는지 써보자. 오른쪽 보시면 all time 보여요? all time 오른쪽에 all time 단어. 단어를 배우시는 시간 나오죠? 단어 먼저 늘 하고 시작할 거예요. 보자. submarine 읽어보자. 시작. submarine submarine 다시 sub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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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자 잠수함 잠수함 날짜 쓰시죠. 오늘 1월 9일이고, 요 음성은 들을 수 있어요. 집에서 과제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세 번씩 읽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바로 여기다 했잖아. 1월 9일, 1, 2, 3 써놨죠? 이건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냐면, 이 책에 맨 앞에 보시면 QR코드 있었죠? 요거 찍으면 음성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선생님 읽기 과제 늘줄 거야. 단어 읽기 3번, 본문 읽기 3번 과제 드릴 건데, QR코드 찍고 들어가면 여기 보여요? 02. 02 보여요? 요게 MP3 02번 들으면 된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03 보이죠? 오케이? 요거 들으면 되는 거야. QR코드 찍으면 단어랑 본문 듣는 게뜰 건데, 거기 세 번씩 듣는 게 일단 과제예요. 자, 다시 읽어보죠. Submarine. Submarine. 오케이. 그 다음 단어 어떻게 읽어야 돼? 읽어보죠. Lantern fish. Lantern fish. Lantern이 뭔지 알아요? 랜턴? 랜턴? 들어봤어요? 그치. 불빛 비추는 거죠. 그래서 Lantern Fish는요, 빛을 발하는 물고기인데, 등불 물고기. 등불 물고기. 다음 단어, Glow. 읽어보죠. Glow. Glow. Glow가 뭘까? Glow. Glow. 써보자. 빛나다. 빛이 나다. 빛나다. 다음 단어 읽어보죠. Blackbird. Like verb. 한번 더. Like verb. Like verb. Like verb가 뭐였지? 에디슨이 발명한 건데. 옳지. 다음 단어 읽어보죠. 어떻게 읽어요? Jellyfish. 옳지. Jellyfish? What is jellyfish? 먹는 거? 이거 좀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지. 해파리. 해파리는 독이 있죠. 바로 먹으면 안 돼요. 독 빼고 먹으면 돼요. 자, 다음 단어 읽어보죠. 어떻게 읽어요? Round. Round. What is round? What does it mean by round? Round. 둥근이죠. 둥근. 자, 단어 보셨으면 다시 한번 마무리 읽어보죠. 시작. Submarine. Lantern fish. Glow. Like bird. Jellyfish. Brown. Okay? 아래에 fill in the blanks라고 돼 있죠. 뜻은 뭐냐면 blanks가 빈칸이야, 얘들아. 빈칸을 뭐 하세요? 채워보세요. 채우세요. 항상 이렇게 지시사항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예쁘게 채워주시면 되는 거겠죠.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읽어주세요. Submarine. 그러면 submarine 됐죠? 두 번째 어떤 단어예요? Like Like verb. Like verb.
됐죠? 세 번째, 어떤 그림이에요? 반딧불이가 빛을 빛나게 하고 있죠? glow 읽어보죠? glow, glow. 자, 오른쪽 파란색 공이 보여요. 뭐라고 써야 될까? round, round. 됐죠? 다음 단어 어떻게 써야 되죠? jellyfish. 그럼 J-E-L-L-Y-F-I-S-H. 됐어요? jellyfish. 마지막. 요 물고기가 바로 등불 물고기래요, 얘들아. 깊은 바닷속에서 스스로 빛이 나는 물고기래요. 영어로? lantern fish. lantern fish. 쓸 수 있죠? 다 썼어요. 오케이. 그러면 본문 시작해보죠. 자, 제목이 뭐라고 읽어보자. Underwater Marbles. 시작. Underwater Marbles. Underwater 뜻이 뭘까요? 그치. 그러면 물속에 Marbles. 놀라운 것들이란 뜻이야. Marbles. 물속에 놀라운 것들. 됐어요. 자, 여기 듣기 표시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1월 9일 하고 나서 1, 2, 3. 요거 숙제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듣고 따라 해야 돼요? 알았지? 자, 읽어보죠. Tim and Lola are in a submarine. 시작. Tim and Lola are in a submarine. 오케이. 등장인물 두 명. Tim과 Lola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 두 명이 are, 있어요. 있다. 어디에 있대요? 잠수함 속에. 그치. 인의 뜻이 뭐다? 뭐뭐? 안에. 그치. 잠수함 안에 있어요. 됐어요. 등장인물 누구? 팀이랑 롤라. 읽을 수 있죠? 사람 이름이에요. 다음. 또 다른 등장인물 나왔어요. 읽어보죠. 캡틴 Bob. 시작. 캡틴 Bob takes them underwater. 캡틴 Bob takes them underwater. 됐어요. 캡틴 Bob이 Bob이라고 하는 선장님이죠. 선장님이 takes 데려간다. 데려간다. 누구를? them 뜻이 뭐지? 그들을 데려가요. 어디로 데려갔어요? 잠수함 타고? 오, 그치. 물속으로. 혼자 있어야지. 자. 밥 선장님이, 선장님 이름이 밥이야, 밥. 됐죠? 밥 선장님이, 밥. 이름이 밥이. 밥 선장님이 그들을 물속으로 데려갔어요. 누굴 데려갔어요? 팀이랑 롤라. 옳지, 팀이랑 롤라. 잘했어요. 다음 문장 읽어보죠. Team sees lantern fish. 팀이 뭐 했대요? 발견했어요. 봤어요. 보다죠. 보았다. 팀이 봤어요. 뭘 봤어요? lantern fish. 등불 물고기를 봤다. 됐죠? 산이 제문제까지 썼지? 제문제까지. 안 썼어? 제문제까지 써가. 안 된다. 써가야 된다. 자, they glow. They glow. 시작. They glow in the water. 그들이 뭐 하고 있대요? glow, glow. 빛나다, 빛이 나다인 거예요. 어디에서? 물 속에서. 그치? 잘했어요. 뭐, 안에서, 맞죠? 그러니까 물 안에서 빛이 난다. 다음. They look like birds. 읽어보죠. 시작. They look like birds. 그들이 look like. 뜻이 뭐예요? 요게 전구. look like. 뭐뭐처럼 보인다. 뭐처럼 보인대요? 전구들처럼 보입니다. 누가요? they가 누구예요, 지금? they. 그들. 그들은 누구지, 지금? 그들? 그치, 물고기들인 거죠. 어떤 물고기? 등불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요게 똑같은 거지? 등불 물고기가 물속에서 막 빛나는데 전구처럼 보입니다. 됐어요. 다시 선생님 한 번만 다시 읽어보자. 여기서부터 시작. Tim sees lantern fish. 그 다음 They glow in the water. They look like
like birds. 여기서 like가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부하단가? 그치, 뭐처럼인 거야. 됐지? 룩이 보인다. 됐어요? 땡크. 등장인물 나왔죠? 이름 기억해? 선장님, 밥 선장님, 코가 크시죠? 그림에서 보여, 얘들아? 밥 선장님, 캡틴 밥. 등장인물 또 누구였지, 얘들아? 팀이랑. 얘가 그럼 팀이겠다. 여기, 빨간색 안 돼. 자, 다시. 팀. 그 다음에 여기. 이름, 롤라. 이름 써주자. 그 다음에 이분은 캡틴 밥, 밥. 됐죠? 자, 다음 거. 자, 어떤 상황이 등장했어? 이거. 이 아이들이 막 깔깔깔깔 웃고 있는데, 내 생각에도 너무 닮았어요. 우리 밥 선장님, 코가 크셔가지고, 누구 닮았어요, 이거? 러피씨 닮았어요. 어떡해. 아래 보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Lola sees a jellyfish. Lola가 뭐 했대요? Jellyfish? What is jellyfish? 해파리를 보았습니다. 맞죠? 본다. 응. Sees. 다음에 읽어보자. It is big and white. It is big and white. 이시? 그거지죠. 그것은 크고? 하얗다. 흰색이다. 그것이 뭐지? 얘들아. 그거? 해파리요. 그렇지. 이시 받는 말이 a jellyfish인 거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It 똑같은 거죠. 해파리가 looks like 뜻이 뭐였지? looks like 그치 뭐뭐처럼 보이다였죠. 그것이 뭐뭐처럼 보인다? a huge mushroom. huge 뜻 아는 사람 있을까요? 오 매우 큰. 오 좋아 좋아. 매우 큰 mushroom. what is mushroom? mushroom 버섯. 옳지. 매우 큰 버섯. 해파리가 어떻게 보여요? 엄청 큰 버섯처럼 보여요. 그런 상상을 했대요. 자, 보자. Look at this, says Lola. 읽어보자. Look at this, says Lola. Lola가 말을 했어요. Look at this. 뜻이 뭐지요? 이것 좀 봐. 뭐뭐 좀 봐. Look at. 디스는 이거. 그러면 이것 좀 봐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누가 말했다고요? 롤라가 말했다. says 말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It's pink and round. It's pink and round. 그것이 읽어보자. 시작. It's pink and round. 그것이 핑크? 핑크색이고 and round? 둥글어. 이런 얘기를 했대. 둥글다. 그랬더니 선장님께서 얘기하셨대요. says Captain Bob 이러죠. 캡틴이 뭐라고 하셨냐면 That is a blobfish. 이렇게 얘기했죠. 읽어보죠. 시작. That is a blobfish. says Captain Bob. 한 번 더. 시작. That is a blobfish. says Captain Bob. 밥 선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That. 저것은 blobfish이다. 오케이. 이제 뜻이 뭐라고요? 이다. That이 저것은 이었죠. 저것은 blobfish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갑자기 says Tim 이렇게 나오죠. Tim이 말했어요. 뭐라고? It looks just like you, Captain Bob. 이랬죠. 닮았다 얘기겠죠. It 그것이 just 이게 딱 이거야. 뭐뭐처럼 보이다였죠 이게. looks like가 뭐뭐처럼 보이다 였으니까 you는 당신. 당신 누구? 캡틴 Bob. 이거죠. 캡틴 Bob 딱 당신처럼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됐죠? it이 가리키는 말은 뭐지 얘들아? it. it이 가리키는 그것인데 뭐가 캡틴 선생님처럼 생겼어요? blobfish. 그럼 이거 어때요? 됐죠? 자, they all laugh. 읽어보죠. They all laugh. laugh가 뭐지? laugh. 웃다.
이렇게 해서 그들 모두. 다음 거 읽어보죠. They have an interesting day. They have an interesting day on the water. On the water. 다시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야. 읽어보죠. 시작. They have an interesting day on the water. 너 day가 뭐였지? 그들. 그럼 그들이 underwater 물 속에서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자, 그들이 물 속에서 어떤 하루? 아, 놀라운 재밌는 하루를 보냈어요. 된 거죠? 자, 끝나기 전에 한 번만 선생님이랑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지요. 자, 제목부터 시작. Underwater Marbles. 아래 한 문장씩 시작. Tim and Lola are in a submarine. Okay, Captain Bob takes them on the water. 시작. Captain Bob takes them on the water. 그 다음, Tim sees lantern fish. Tim sees lantern fish. 그 다음, they glow in the water. They glow in the water. They look like birds. 시작. They look like birds. 다음 거 어디 보자. 여기 애기 문제가 있었는데 다 미니 퀴즈 있죠. What is true? 네. Which is true? They see a turtle in the water. The blobfish is pink and round. What's the answer? Which is true? True. 이게 무슨 뜻이야? 뭐지? 맞춰봐. They see a turtle? 거북이. 그들은 너무 거북이를 in the water 본다. 맞아요? 아니죠. 그럼 이거 틀린 거야. X. 아래는 The blobfish is pink and round. Is it true? Yes. 그죠? Yes it is 하면 되잖아 얘들아. Yes it's true. Yes it is.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Check. Which is true 하면 어느 것이 사실인가요? True가 사실. 그렇죠. 사실 또는 진실. 그렇죠. 뭐가 맞는 말이에요? 이 소리죠. 우리는 거북이를 본 적이 없거든. 터르리 얘들아 거북이였잖아요. 그죠? 거북이를 본 적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체크했어요? 그 아래 있어요? 그죠? 네. 자, 문장. 다시 봐도 닮았어요. 자, 맞아 읽어보자. 시작. Lola sees a jellyfish. It is big and white. 그 다음, it looks like a huge mushroom. Okay, look at this. Look at this. Says Lola. It is pink and round. 그죠? That is a blobfish. Says Captain Bob. 됐죠? 그 다음 아래 자 놀렸잖아요 팀이 읽어보자 It looks just like you Captain Bob says Tim 옳지 They all laugh They all laugh 그 다음 They have an interesting day on the water 옳지 잘했어요 즐거운 날을 보냈습니다 잘했고요 뒤에 여기 문제들 나오죠? 그리고 풀어오는 걸 과제로 드리긴 할게요. 알았지? 궁금한 게 있으면 표시를 해놓으시면 되겠고 얘들아 만약에 이걸 딱 푸는데 모르는 단어가 등장했어. 예를 들어볼게. 내가 이걸 푸는데 이 단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표시해놔야 돼. 로켓이죠? 그 다음에 캐럿 당근이죠? 이제 이렇게. 로켓 배송? 배드민턴 A rocket. 네, 아래 예쁘게 한번 일단 그래도 풀어봐요. 혼자 힘으로 풀어야 돼요. 검색하지 마세요. 오케이, 고생했어요.